지옥천당 본래공인데 지정보살 하처봉인고나 공심미공풀이던데 불량제다 호미항이로다나 지옥천당 본래공인데 지옥과 천당이 본래 다 공한 것인데 지장보살 하처봉이고 어느 곳에서 내가 지장보살을 만날 것인가? 공시 미공불이던데 공과 미공이 둘이 아닌 이신데 불향제다 호미향이로다 불향제다 맛과 향이 좋구나. 으악! 저 중국 당나라 시대 파릉 호감 선사라고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어느 스님이 와서 묻기를 여하시 돕니까? 명안인 낙정이니라. 눈 밝은 사람이 새암에 떨어졌느니라. 여하시 침호검입니까? 산호지지 장차거리로다. 산호 가지가지마다 달이 붙었구나. 여하시 제바종입니까? 은환이 성설이로다. 은쟁반 속에 눈이로다. 이 파릉선사 이세 가지 유명한 법문입니다. 이걸 모를 때는 이거 화두고 알고 보면 이 물음에 대한 아주 간결하면서도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하시 돕니까 할때 선지식 말이 딱히 다그 익히 들은 말은 있을 거예요. 뭐 평상심이 도라는 둥, 도가 도 비상도라는 둥, 뭐 여러 가지 안팎에서 도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 파릉선사의 명한 낙정이라도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설명한다고 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냥 또말안 하고 넘어가면 신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불신해 버릴 것이고 또 영리한 사람은 또그 알았다고 해 버릴 것이니 여러분들은 공부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몇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진했어야만이 실감 날 거예요. 눈 밝은 사람이 새암에 떨어졌다 하는 이것을 한번 더듬어 보자 말이요. 대부분 보통 사람들, 외도들은 이 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사처럼. 그러나 이 스님은 그 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밥 먹는 얘기라 밥 먹는 행위요. 여러분도 무슨 말을 들으면 막 실감 나는 거 있지? 백문이 불의 일견이며 백견이 불의 일행이요 백행이 불의 일각이라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낫고 보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소중하고 행하는 것보다 한번 터득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에? 이게 다 갖춰져 있는 말이요. 여러분 눈 밝은 사람이 이 그 새함에 떨어질지도 없지만 눈 밝은 사람이란 뭐냐? 눈 뜬 사람, 깨친 사람을 명한종사를 눈 밝은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눈 밝은 사람이 새함에 떨어질 일이 있죠. 봉사가 떨어지지. 그러나 들어갈 떨어질 때는 반드시 이유 있어서 억지로 중생 교화한다는 둥 무슨 자기 뜻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샘치기 위해서 하든지 물 먹기 위해서 들어가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 들어간단 말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을 떴느냐 못 떴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 오늘 참선하는 것도 우리가 눈 뜨자고 오늘 여기 오인 거요. 뭘 기억하고 듣고 해봐야 그 실감 나질 않아. 밥 먹는 얘기 아무리 해봐야 실제 먹은 사람만이 그 맛을 알고 또 배가 부르는 듯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도도 우리가 참선을 하게 되면 이런 이거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대충 한번 더듬어 보잔 말이요. 어떤 것이 치몰입니까? 치몰이라는 아주 잘 든 칼인데 칼날 위에다 머리칼을 놓고 훅 불어버려도 그냥 털이 끊어지니까 얼마나 잘 든 칼이요. 근데 어떤 것이 치몰입니까? 하니까 산호지지 장차거리로다 산호 바다 속에 산호가 있잖아요. 보물 산호 가지가지마다 탈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하시 제바종입니까? 이 제바종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설명해야 합니다. 제바종이라고도 하고 삼론종이라고도 합니다. 용수보살 제자 가나 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용수보살께서 중론 12문론을 설했고 그 제자 가나 제바 존자는 백론 20분 100가지 개송으로 했었다 해서 백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삼론이라 해서 삼론종이라고도 하고 제바종이라고도 해.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우리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불법을 아주 자상하게 해놓은 것이 삼론종이요. 누구든지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해놓으면 참 그 법문 잘하고 좋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에서도 성했고 우리나라에서까지도 원효스님도 이 삼론종을 설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까지도 그렇게 성했는 거라. 부처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제자 백가를 아주 통틀어서 간략하게 설한 것을 삼론종이라 하는데 이 삼론종이라고 그 용성하니까 이제 한 제자가 물었단 말이에요. 바른선사한테 솔직히 그 제바종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은하니 성설이라다. 은쟁반 속에 눈이단 말이요. 이게 얼마나 잘 표현한 말이요. 눈, 하늘에 내린 눈이란 말이요. 눈이나 은이나 흰 것은 같아. 그러나 그 성질은 같을 수가 없단 말이요. 눈은 더웠기만 해도 그냥 없어져 버려. 옛날에는 은을 아주 보배로 질 때요. 중생들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 제바종에 대한 설명이요. 지 아무리 이론적으로 밟아봐야 이 선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요. 말은 좀 서툴어도 이 정진하면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고. 나 모른다 그래도 그 속 안 게 다 들어있는 것이고. 실지 알지 않고 입으로 첫마디 다 끼워봐야 제자 발가를 통달해봐야 그 아는 것이지 도하고는 관계없단 말이요. 그리고 주가 아무리 해봐야 은쟁파 속에 눈에 지나지 않아. 아무리 성해봤자. 그래서 오늘 이 참선하는 것도 여러분이 무슨 소견이 안 난다고 해야 걱정할 일이었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발심한 분들이 많이 오셨지만은 어떤 분은 참 괴롭다고 그래. 오늘 부처님이 오셨다는 거요. 아, 부처님 왔는데 왜 괴롭냐 말이요. 항상 다 일러주는데 그걸 괴롭게 생각 말어. 괴로움은 없다 생각해. 아, 지옥도 천당도 없고 삶과 죽음도 없고 너와 나도 본래 없어. 없는데 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요. 뭘 괴로움 짊어지고 해. 싹 놔버려. 그러면 즐거움은 있다고 생각해. 즐거움이 좋거든 있다고 하고 좋은 것은 괴로움이 싫거든 없다 그러란 말이야. 얼마나 편리해. 또 있다 없다를 뛰어넘으면 자유인이요. 여기 우리가 차를 늘 마시는데 차에 보면은 차통에 이런 말이 있어.
정자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료하게라. 아주 좋은 말이고 이걸 그냥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이제 공부 얘기하다가 그 스님도 공부 열심히 한 스님이요. 그것을 책에 나온 건 엉터리고 번역해 놓은 것은 막 근처도 안 간 소리를 해놨어. 근데 조금은 나한테 그래 내가 관심 있게 봤단 말이요. 거리가 먼 소리지만은 이 좋은 말을 우리가 이게 가볍게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한단 말이요. 이 글씨는 추사가 썼고 내용은 추사 내용이 아니야. 적어도 추사가 이 정도 하면 대단한 도인이요. 책에는 보통 봤을 거예요. 뭐라고 책마디 번역해놨냐. 고요히 앉아서 차를 마시니 그 향기가 반나절까지 가더라. 에이? 처음부터 향기가 반나절까지 똑같이 변함이 없이 좋더라는 거요. 세상에. 에? 굳이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냐 거라. 그런데 묘용시에는 물을 흐르고 꽃은 핀다고. 이 속에도 글을 하나를 볼 때도 진리를 다 여가지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아무 시원찮은 것이지만 살려보라 그 말이요. 고요히 앉아서 차를 마시니 향이 반이다 그 말은 맛도 반이다 그 말 아니요? 여러분 실제 차 마실 때 그냥 물 잡수 듯이 잡지 말고 차 의미도 알고 잡숴야 될 거 아니요? 다섯 일미라 차와 성가는 한 맛이다 뭐지 그러지? 그냥 보세요. 차 고요히 앉아서 차를 마시니 향과 맛이 반반이란 말이요. 향은 반이라면 다른 맛을 숨겨놨으니까 맛도 반이다 그 말 아니요? 근데 그 처음 초짜란 말은 처음이라는 근본이요. 근본으로 뜩 돌아가니 맛도 향기도 없어. 삶과 죽음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고통이 즐거움도 없는 거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우리 고락 이 반반이라 그래. 인생은 반고발락이라 반절은 즐겁고 반절은 괴롭다가네. 뭘 그 괴로움에 즐거움도 너무 즐거움에 취해면 미쳐버려. 괴로움도 참고 즐거움도 참고 괴로움도 끄달리지 말고 즐거움에도 끄달리지 말고 괴롭고 즐거움을 자제하게 쓰면 그 묘용이요. 쓰고 맵고 짜고 달군 것이 다 필요해. 음식 단 것만 좋아하면 병 없구마. 예? 오늘 그 이 글도 이렇게 살려보기 좋지 않아? 고요히 앉아 차를 마시니 향이 반이다. 그러면 그 속에 말 안 해도 맛도 반이다 그 말이 아니야. 그러나 처음으로 돌아가니 근본으로 떡하니 맛도 향도 고통도 즐거움도 없다 그 말이요. 그런데 없는 가운데 이제 묘용 아니야? 이건 채와 용인데 묘용 시에는 물은 흐르고 꽃은 피더라. 참 있는 그대로 얼마나 즐겁냐면 공부가 돼봐 참 법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정진한 사람은 뭔가 달라야 돼. 일거수일투족이 생각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간곤말이 보살행을 해야 된단 말이오. 지장보살의 행을 해야 되고 관세음보살을 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라. 무엇을 걱정하고 그 괴로워할 건 뭐 있어. 고통도 참으면 그 즐거움이 되고 그 크게 깨우치고 그런 거요.